네, 시장 돋보기 시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면은 올해 마무리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까지도 말씀을 좀 들어봐야 될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진우 소장 함께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12월 첫 거래일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좀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일단 플러스긴 한데 일단 좀이그 시가를 좀 지키지 못하고 조금 좀 이렇게 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올라갈 힘도 부족하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빨간 불입니다. 지표의 덕인지 이런 부분부터 일단 살펴보도록 하죠. 지난주에 워낙 뭐라 그럴까요? 부담스러운 요인들이 많이 얘기가 그랬죠. 돼서요. 예. 뭐 중국에서 작심하고 지표를 만들어 발표한 것 같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홍콩 항셍하고 우리 코스피가 제일 낙폭이 컸었죠. 그쵸, 예, 코스피 30포인트 하루에. 도대체 이래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예, 그 정도로, 정도로 예. 차트도 이따 한번 보시겠습니다만 지난 금요일 날 짱대 음봉은 조금 아팠죠. 그러고 나서 이제 토요일 날 11월 제조업 PMI가 이제 발표가 되었습니다. 기사하고 이렇게 그래픽 한번 보시죠. 네. 우선 아래쪽 그래프 보시면은 여기 50에서 이렇게 줄 끊은 이유는 아시잖아요. 이제 52면 지지율이죠? 예. 경기 확장, 50 아래면 경기 위축 뭐 이렇게 되는데 아니 지금 이게 49.3뭐 이렇게 놀던 게 시장의 컨센서스 뭐 애널리스트들이 한 49.5? 이 정도 예상을 했는데 이게 훌쩍 50.2로 이제 올랐던 것이죠. 오죽하면 CNBC에서 중국의 팩토리 액티비티 어떤 뭐 공장의 생산성, 활동성, 즉 제조업 쪽에 네. 언익스펙티들리 기대치 않았는데 확 이렇게 11월 달에 성장 쪽으로 나타났다. 이게 CNBC의 기사, CNBC의 기사가 헤드라인이군요. 헤드라인 예. 기사가 네.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보시면은 PMI가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네. 중국 통계국에서 나오는 거 이게 지금 아래쪽이에요. 이 아래쪽이 지금 50.2 지난 토요일날 발표된 50.2입니다. 사실 그런데 차이신도 이제 이번 주에 발표되는데 이게 지난달에 얘는 아직도 50 밑에서 나오는데 차이신에서만 이래 51.7로 훅 올라가가지고 그때 좀 의아스럽다 했는데 그렇다면은 저게 영뭐 뻥카는 아니었나 봅니다. 네. 일단 저것도 하나의 심리 지표거든요. 그렇죠. PMI도 네. 구매 관리자들한테 이제 묻는 구매 그런 심리지. 상황이었는데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일단은 그러니 보시면 자 여기서 뭐 간당간당한 이 선은 251선이니까 1년 평균치 이 선에서 지금 어쨌거나 빨간색 반등 나오고 있는 중이죠. 상하이 지수. 네. 그 다음에 홍콩 항셍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이렇게 빠지고 만약에 이렇게 저점끼리 연결한 이 선을 보신다면은 이러다가 구름대 하단도 벗어나고 이 선도 깨고 내려가면은 이거는 지금 차트상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적어도 이렇게 눈으로 꺼질 수 있는 이 우상향 채널의 높이만큼 더 빠진다. 전저점도 깰수 있다는 이런 상황이니까. 지금 여기서 이 정도 지표가 나왔으니까 시장이 지금 한번 반등 시도에 나서는 그런 국면이죠. 지표에 대한 신뢰도를 떠나가지고 아직까지 그거는 강한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중국도 미국도 험한 소리 나오고 이 크리티컬한 시점에 뭐 홍콩 인권 법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서명을 하고 하긴 했으나 1단계 협상을 하긴 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 깨고 싶지 않은 기대감, 것 같아요. 네. 예. 그런 부분에다가 요즘은 자꾸 이제 그런 자꾸 그 예전 한몇달 전에 그 화요일 날한 마켓리드 시간에 그 최양호 박사님 네. 현대경제연구원에 최 박사님 모셔가지고 그때 들었던 얘기 중에 아니 왜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하고 저 파월하고 저 연준하고 티격태격 합니까 했더니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 하셨던 그 말씀 그때는 에이 설마요 했는데 이 점점 그때는 긴가민가 했어요 설마
아무리 최양호 박사님이 트럼프 번역기지만 둘이 짜고 친다. 같다. 근데 지난주에 파월 의장, 지난주 초에 있었던 그 파월 의장의 그 연설 이런 것들을 보면은 뭐 아직도 뭐 컵에 물이 반밖에 안 찼다는 둥 뭐 이런 데다가 패드워처들은 확연하게 이 지금 당장 움직이진 않겠지만 다음에 움직이면은 결국 금리 인하 쪽일 것이다 하는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보니까 뭐 이래저래 컸지만 보험성이야 경기 혹시나 나빠질까 봐 미리 우리가 약 치는 거야 하면서 했던 세 번이나 내렸던 거 이건 진짜 큰 거예요. 거기다가 뭐 만기 1년 이하의 그 재정연금 사주면서 네. 돈 풀리는 거 이런 부분들이 크고 하니까 어쨌거나 시장은 지금 아까 차트상 보셨지만 다들 위태위태 하잖아요. 우리 코스피 보세요. 우리 코스피 같은 경우는 뭐가 있죠. 무섭나 하면은 여기서 더 밀려버리면은 여기서 더 밀려가지고 종가가 지난 금요일보다 더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은 지금 26일 뒤로 밀어놓은 이 초록색 선 후행 스팬이 슬금슬금 내려와가지고 가격대 밑으로 내려옵니다. 이거는 또 하나의 매도 시그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 예.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적어도 이 레벨에서 좀 버텨줘야 되는 그런 국면이라고 볼 수 있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일단은 중국 지표가 좋게 나왔으니 그 다음에 이번 주 초부터 해서 미국 지표 한번 보고 여기서 당장 부러지지 말자. 이거 어떻게 만든 장인데 뭐 이런 분위기 같습니다. 네. 느낌상으로는 그래도 견딜 것 같다라는 뉘앙스를 좀 말씀을 해주시는데 네. 예, 예. 지금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 오르는 종목 내리는 종목이 거의 절반인데 네, 그래도 네, 네. 지수가 뭐 한 10포인트 안팎으로 움직이는 거는 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그쵸? 같은 이런 지수 관련주들이 일단 버텨주고 있는 거고 뭐 그런 상황이고 이제 12월에 접어들어서 그래서 이제 급하게 어떤 뭐 외국인들 관련해서 말이 많았잖아요. 네, 뭐 일단 뭐 11월 달까지는 뭘 좀 정리해야 됐다면서요. 예예. 일단 올해 마감해야죠 그들은. MSCI. 그들은 마감해야죠. MSCI 관련해서. 네. 예, MSCI 관련해서 뭐 그런 식이라서 우선 현선불이 뭐 엇갈리고 있는데 우선 외국인들이 그거 합니다. 저 뭐 그렇게 첫 거래라서 조금 더 지속성 여부는 이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뭐 무지막지하게 팔아제끼는 장은 아니니까. 이렇게 버티는 상황 같아요. 네. 네. 근데 참 11월에는 진짜 무지막지하게 파느라고 엄청 많이들 팔았죠. 걱정하셨고 지금 댓글창에서도 주식시장이 무서워요 하시는 분이 아직도 계세요. 그리고 또 이번에 또 11월 수출입 지표를 보니까 안 좋았다라는 맞아요. 얘기들이 예. 굉장히 많더라고요. 11개월 연속이죠? 이렇게. 네. 네. 예.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좀 불안해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 그러니 참 이게 좀 뭐 남의 돈 먹기가 쉽지는 않은 게 그렇죠. 예. 그렇지만 이게 어느 정도 좀 예. 이렇게 뭡니까 먹여줘가면서 벌어가면서 또 어떨 때는 좀 뭐 잃어가면서 네. 그렇게 하는 건데 이거는 1년 내내 가슴 졸이면서 가야 되니까 무슨 놈이에요. 우리나라 그것만 갖고도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지표나 뉴스 봐도 마음이 싱숭생숭한데 바깥에서 들어오는 것도 그렇고 자 지금 그래요. 명수님 지적하신 이거 한번 봅시다. 네. 서울신문의 그래픽인데 작년 11월부터 해서 금년 11월까지니까 딱 1년치 아닙니까? 작년 12월부터 수출은 마이너스로 접어들었거든요. 예. 그렇게 했다가 지금 10월 달에 마이너스 14.8% 전년 비로 바닥 치고 자 이렇게 왔는데 이 상황 이 그림에다가 외신도 주목하고 있죠. 블룸버그 같은 경우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사우스 코리아의 엑스포 슬라이드 수출이 이렇게 미끄러지고 있는 거. 이거 결국 월드 트레이드에 있어서 세계 교역에 있어서 아직까지 노 릴렉세이션. 릴렉스 할 만한 상황이 아니다 하는 거.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저 이거는 뭐 조선일보 오늘 그래픽입니다. 그래픽인데 연간으로 결국 12개월 동안 작년 11월부터 연간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 10.1% 연간으로 이렇게 되는 거는 두 자릿수는 2009년 이후 2009년은 금융위기 다음 그렇죠. 그때 예. 아닙니까? 처음이다 하는 얘기고 반도체 그 다음에 여기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이런 거. 자동차하고 선박은 전년비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쪽에 거의 17% 넘게 감소. 미국만 2.5%. 뭐 이런 식의 이제 흐름이죠. 흐름인데 여기서도 이제 이렇게 정부에서는 또 얘기하죠. 자꾸 이 모멘텀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바닥 치고 도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하는 그 얘기예요. 폭이, 하락의 폭이 둔화됐다는 걸 많이 얘기하죠. 폭이 둔화되기도 하고 어쨌거나 더 이상 떨어지지를 않는다.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좀 이렇게 돌아서서 그래서 내년 1분기쯤 되면은 결국 플러스 때 이 정도까지 전년비 15% 가까이 떨어졌던 수출이라면은 내년에 가서는 어지간하면 기저효과 때문이라도 플러스는 놔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전년비. 만약에 여기서 또 마이너스면 큰일이죠. 내년에 가서도 뭐 전년비 뭐 2% 3%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은 이건 참 정말 심각한 거죠. 심각한 거죠. 네.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보는 거고 그러니 결국 뭐 지금 수출 이거 봐서는 그거 합니다만 시장이 꼭 나온 재료에 그걸 갖다가 후행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그 다음 갖다 이제 노리는 그런 차원이니까 그런 차원으로 지금 시장 흐름 봐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시원스럽게는 못 가지만 그래도 여기보다 더 하겠어라는 그런 생각. 심리죠. 예.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펀더멘털 상의 얘기거든요. 예. 수출과 관련된 부분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의 수출의 흐름을 보니 아직까지 글로벌 무역이 별로다라는 얘기죠. 네. 우리가 카나리아가 되고 있어요. 예. 그런 점에서 결국은 또 다시 회귀가 된 게 뭐냐면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문제가 가장 잘 해결이 되는 우리한테도 제일 중요하다는 그렇죠. 얘기죠. 예. 중국도 지금 급한 것 같은데 중국 지표도 별로 그러니까 물론 PMI는 조금 괜찮았는데 지금 나오는 소식을 보면 별로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거든요. 지금 뭐 유튜브를 통해서 정보를 많이 얻으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공감하실 텐데 지금 중국 관련해서 굉장히 안 좋은 콘텐츠들이 많아요. 네네. 자극적인 제목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아무래도 들어가서 한번 보게 되고 뭐 주로 그런 것들 지방은행들 뭐 국영기업들 뭐 자빠지고 있다 뱅크런도 나타나고 있다 그런 얘기가 제일 많아요. 뭐 그런 얘기 달러가 좀 귀해진 거 아니냐 중국 내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어쨌거나 뭐 그런 쪽을 갖다가 그런 걸 갖다가 유튜브에서 밖에는 그 갈증을 해소 못하는 현실도 답답합니다. 좀 언론에서 하다못해 세계는 우리는이니 뭐 세계는 지금 이런 거 좀 특파원들 좀 보내서 그러니까 요즘 왜 그런 거 안 하죠? 그런 거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맨날 나와가지고 그냥 뭐 연예인들 뭐 먹는 장면만 나오고 예. 자 어쨌거나 보시면은 중국은 계속 이거예요. 이거는 환구시보죠. 글로벌 타임스니까 환구시보 인민일보 자베지 관영통신 요점은 그겁니다. 12월 15일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야 이거 FMC도 얼마 안 남았네요. 네. 지금 뭐 선수들은 다 지금 벌써 북클로징하고 빛이 갔는지도 모르겠는데 아직도 이거 이 뭡니까 경마 끝나고 나서 이렇게 경마장 나올 때 보면은 그 앞에 또 짤짤이 하는 데 있습니다. 아 그래요? 가보셨어요? 아 2차구나. 짤짤이 하다가 짤짤이도 안 되면 이제 그 다음에 차비 지하철 걸어가야 돼요. 티캡시라도 벌라고 이제 그 동전 던지기까지 해요. 줄 꺼놓고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이제 동전 다 주세요. 네. 지금 급판인데 12월에 지금 아직도 이렇게 눈뻘거해서 이렇게 시장 들다보고 있는 거는 짤짤이 때문에 뭐라도 하나라도 뭐라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뭐라도 해야 되는. 아, 예. 마이번 선수들은 지금 뭐 그냥 다 그쵸? 이제 휴가 갔겠죠. 가 있겠죠. 예. 이 12월 15일이 금방 다가와 있는데. 그 12월 15일로 밀어나 있는 1560억 달러에 대한 관세 이거는 시장에서도 기대하기를 그거 갖고 때리진 않을 거야. 그런데 중국은 자꾸 이런 걸 얘기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롤백 오브 테립스입니다. 관세 철폐. 관세 철폐. 뭐 12월 15일 날 밀어놨던 그거 말고라도. 그리고 관세 철폐라면 그 전에 있었던 그 전에 했던 것까지. 거기다가 농산물 400억 달러. 구체적으로 숫자 못 박지 마라. 우리가 그냥 최대한 미국산 많이 사주는 걸로 가자. 뭐 이런 식으로까지 나오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조금 그간 거죠. 거기다가 지금 여기서 이제 이런 CNBC 기사 중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눈에 들어오는 기사입니다. 여기서 관세는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시면요. 관세는 미국에 있어서
유일한 무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 무기를 giving up, 포기하는 거는 surrender, 항복을 의미한다. 이런 식의 얘기, 그런 식이고 이게 이제 아까 그 말씀 12월 15일날 15% 말고 차이나 중국은 지금 뭘 계속 압박하는가 하면은 그 이전의 관세들도 롤백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식인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가 편치 않을 것 같아요. 네, 이거 그렇죠. 보세요. 마켓워치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역사적으로 이러이러했습니다 하는 그런 어떤 평론가죠. 트럼프 대통령이 deep trouble, 아주 좀 곤란한 지경에 이르렀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3월부터 해서 쭉 올라오면서 지금 보세요. 탄핵돼야 된다가 10월 11일 오니까 절반까지는 왔죠. 네. 네, 절반까지는 와 있는 네. 상황이고 뉴스의 흐름을 한번 보시죠. 자, 연합뉴스 기사입니다. 지금 미국은 지금 새로운 회계연도 시작했잖아요. 네. 10월 1일부터 그 이듬해 9월 30일까지가 하나의 회계연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11월인데 12월 접어들었는데 지금 아직까지 미국 의회에서 예산안이 통과 안 됐어요. 지금 소위 말 쪽예산이라 그러나 뭐 단기 뭐 기간 정해가지고 그때까지만 요거 쓰게 해줄게 하는 그런 정도인데 그게 지금 20일 날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네, 네. 20일 날 돌아오는데 지금도 총 내년도라기보다는 이미 시작한 이 회계연도 2020년 회계연도에 총 1조 3,700억 달러의 예산은 합의는 했는데 국경장벽 갖고 티격태격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뭐 작년에는 57억 달러 달라고 했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네, 네, 네. 그러면 일부 기존 장벽 보강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일부는 새로 짓고 해서 13억 8천만 달러만 줄게 했는데 이제 금년에는 또 86억 달러 다오 이렇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고 뭐 이 중에 자기 사위한테 맡겼다네요. 쿠슈너한테 이 사업 하라고. 네. 그런 식인데다가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죠. 탄핵 막바지 두 가지 절차만 남았다. 3일날 하원 정부의 보고서 승인하고 3주 내 소추안 표결하고 그런데 4일날 청문회 안 나온다. 그때 아마 나토 정상회담 가 있을 거예요. 뭐 이런 얘기들. 자, 북한이 새로운 계산서 들고 와라 했던 그 연말이 곧 다가오는데 네. 예? 탄핵 국면서 북도발 시 강경 대응할 수도 뭐 아니면 여기에 여러 가지 뭐 가능성이 이제 나오는 그런 상황이죠. 거기다가 이제 나토가 가지고 또 뭐라 하겠습니까? 거기서도 방위비 방위비 얘기 또 할 거예요. 그리고 또 예. 슬쩍 얘기된 바로는 5G 관련해서 중국 거 쓰지 말아라고 또 요구할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티격태격하는 거죠. 티격태격하는 그런 상황인데 진짜 69년에 창설됐나요? 저 59년인가요? 저 창설 70주년인데 네. 참 나토가 이제 우습게 됐습니다. 여기다가 뭐 에르도안 또 깽판 치죠.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지 이거 말 많았잖아요. 이 로키 3편의 포스터에 이 로키에다가 사진 합성해갖고 덜컥 무슨 메시지 코멘트 없이 이 합성했던 사진만 하나 올렸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기겠다는 거 아닐까요? 그런 것 같아요. 힘들긴 하지만 글쎄 거기 로키는 원래 맨 마지막에 사실 로키 세대가 아니라서 그렇죠. 예, 네. 봐요. 그래요. 예, 예, 근데 명석연카한테 권하고 싶은 거는 요즘 컴퓨터 그래픽 막 그걸로 도배된 어벤져스 이런 영화보다 아, 예, 예. 이런 걸 한번 보세요. 저 사실 그런 영화 별로 안 좋아해요. 어벤져스. 어벤져스 같은 거 안 좋아하시죠? 네. 난 좋아하는데. 오히려 반대였네. 네. 저 이번에 겨울왕국 2도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1편에 대한 그게 너무 컸었는지 몰라도 저도 약간 졸면서 봤는데 애들 교육은 시키고 싶고 애들 또 너는 봤니? 나는 못 봐서 하면 따댄다 싶으니까 아, 그렇죠. 애들 데리고 다 주말에 부모들이 왔는데 애들 보기엔 또 영화가 어려운가 봐요. 아주 어린 애들은 중간에 막 울면서 나가요. 어른들은 그냥 졸아요. 뭐 조는데 그게 뭐 볼 영화가 없으니까 지금은 또 그걸로 도배가 돼 있으니까 뭐 그런데 로키 3편에서는 로키가 이제 완전히 그거 됩니다. 초반에 아주 처절하게 무너져요. 챔피언으로서 승승장구하다가 그냥 매너리즘과 자만에 빠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아주 뭐 보기만 해도 아주 터프해 보이는 흑인 도전자한테 완전히 깨지고 또 그걸 갖다가 이미 경고했던 자기의 그 미키 트레이너가
그 라커룸에서 이미 숨을 거두고 하는 그런 장면이 아이고. 시작되는데 거기서 자기 아내인 에드리안 그리고 1편과 2편에서 싸웠던 아폴로가 또 일으켜 세우면서 다시 챔피언으로 올라가는 아마 그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나 지금 조금 초반에 로키 3편의 초반에 로키 같은 상황인데 지금은 결국은 결론은 이렇게 될 거야 하는 얘기인가 봅니다. 근데 좀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는 거죠. 예? 미국의 저기 뭐야? 네티즌들은 트럼프 사진에다가 실베스 달론 얼굴을 올려가지고 진짜 이상하네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자, 이 상황이 트럼프 이 상황을 갖다 시장은 이렇게까지 보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서 판을 깰까? 중국과의 이 정도까지 몰려있는 상황에서 뭔가 성과가 필요한 상황에서 뭐 이렇게 시장은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안 빠지고 있다. 확실히 트럼프 대통령이 신경 쓸 곳이 한두 곳이 아니에요. 자기가 다 하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는 뭐 미국에서 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말에 또 그 뉴스는 보면서 제가 느낀 게 그 어딥니까? 저 중국에 들어가가지고 그 이더리움 무슨 관계자 무슨 이제 암호화폐 관련해서 뭐 강의 이거 저거 했다가 체포됐잖아요 미국에 미국이 체포된 그 거 보면 그 얘기였군요. 그러니 결국은 그래도 우리 눈에는 트럼프 대통령밖에 안 보이지만 미국의 시스템이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는 가고 있는 거죠. 그게 대단한 거잖아요. 그래. 참 어쨌든 돌아가요 시스템. 그래도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게 좀 상당히 좀 눈에 띄는데 알겠습니다. 결국은 뭐 그러면 뭐 이 사람이 마음을 어떻게 가는지를 뭐 우리가 다 예측할 수는 없기 때문에 또 이제 이번 주에는 경제 지표가 많이 발표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그거 보고 예상할 수밖에 없죠. 과연 이제 지금 이제 지수가 나쁘면은 연준을 갖다가 또 슬쩍 꺼집어내고 시황에서 그러면 연준이 좀 더 금리를 낮춰준다든지 심지어 뭐 양적 완화로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지수가 나쁘면 지수가 좋으면 좋은 그 자체로 또 좋게 받아들이고 이런 상황이라서 지금 시장은 어지간하면은 지금 시장이 제일 두려워할 거는 갑자기 자 지난 5월 5일처럼 갑자기 판 깨지는 거 다 때려쳐 이게 이제 그거하고 관세 때려 그리고 기존의 것도 5%씩 더 올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최악이고 이제 다만 이제 그래도 내년 이후로 갔다가 계속해서 최악은 지났어 이제는 진짜 펀더멘털리 그래도 우리가 꾸준히 밀리면 사야 되라고 한다면은 이거죠. ISM 보시죠. 제조업이나 비제조업 할 것 없이 일단 여기서 살짝 조짐은 보였는데 이게 그러면 하나 더 올라와 줘야 되는 겁니다. 당장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가 52로야 오겠습니까만 지난달보다는 또 올라오는 그림이 나와주면 나쁘지 않은 거고 좋은 거고 고용지표도 마찬가지 지금 아마 뭐 GM 파업 이런 부분이 이제 해소되고 해서 결국 좋게 나올 것 같아요. 시장 컨센서스는 18만 개 정도? 그러면 막대기 어디까지 갑니까? 여기까지 올라간다는 얘기인데 뭐 그런 식으로 좋아지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고 임금 상승률 같은 건 또 이제 봐야 되고 하겠는데 임금 상승률이 뭐 0.2에서 0.3, 뭐 0.4 이렇게 올라간다면 인플레 걱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인플레 걱정은 아직까지도 아닌 것 같아요. 사우디, 아 우리만 감산하기가 너무 힘들다. 러시아 말도 안 듣고 우리도 감산 안 할래 했더니만 그냥 그저께 주말에 그냥 유가 2% 퍽퍽 빠지는 거 보세요. 그런 식이니까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게 좋으면은 장이 아주 약한 장 같으면은 아우 연준이 또 금리 올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할 텐데 지금은 어지간하면 좋게 해석하고 싶으니까 그리고 이제 단지 이제 우려되는 거는 그겁니다. 12월 15일이 됐건 뭐가 됐건 진짜 잘못하면 해를 넘길 수도 있겠지만 미국과 일본 중국 간에 우리 1단계 합의했어요 라고 선언하는 날 그날 가서 장이 오히려 그 막상 바이런 루머 하다가 새로운 뉴스나 새로운 팩트에 흐름을 보이지만 않는다면은 뭐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기 연말에 지금 이 판을 갖다가 깨자 쪽으로 예를 들어서 시도를 하거나 뭐 파생을 건드려서라도 그렇게 할 정도의 세력은 없는 것 같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하는 정도 그런 상황 같아요. 그리고 홍콩도 중국도 버티니까 우리 환율도 다시 80원까지예요. 네. 지금은 지금 한 78원? 그쵸, 79원 그 정도. 예, 예,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니 80원 중심으로 한동안 좀 이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 코스피나 환율이나 당분간은 조금 약간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의 박스권을 예상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예.